2020 문해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예술 배움터 예술 마실 다니는 광주 멋쟁이 2기 제4강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강사 소지원이고요. 보조강사로 송한울 선생님 그리고 오세희 선생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을 합시다.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장단 배우기 시간입니다. 네. 2강 때 네. 안수은 선생님께서 장단을 아주 재밌게 잘 알려주셨죠? 네.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심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장단의 종류와 어떻게 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리를 잠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판소리의 장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소리에 쓰이는 장단. 네. 몇 가지나 될까요? 대충 잡아서 대여섯 개? 얼추 맞아서 역시 엘리트. 자, 제가 적어볼게요. 자, 거의 맞추셨어요. 자, 봅시다. 진양조라는 장단이 있어요. 이 장단은 어떤 장단일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진양조는 우리 소리 장단 중에서 가장 느립니다. 가장 느려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양조 장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몇 박이라고요? 6박이요. 더러는 이걸 갖다가 24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이거를 한 개의 장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사이클이 4번 돌아요. 네, 4번 도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의 묶음으로 보느냐 그렇게 하면 4개를 돌면 24박이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죠? 여섯 박으로.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 위에 보시면 이런 표식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장단 표기법으로. 근데 이거는 뭐냐면 궁이라고 그래요. 배웠죠? 2강 때. 어떻게 칩니까? 왼손으로. 그렇죠. 왼손으로 이렇게 궁편을 치는 거예요. 두 개. 자, 이거는
딱. 덜어는 딱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이거는 북채로 매화점이라든가 대점을 치는 거예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북채로 치는 거. 근데 이렇게 동그라미와 이 일자 다 같이 지금 섞여 있죠?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동시에. 덤이요. 역시 하나를 알려주면은 두 개, 세 개를 아시는 분들. 이거는 합입니다, 합. 동시에 치는 거. 합, 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첫 박에 합이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둘, 셋, 넷까지 궁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요렇게 한 칸당 점선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보이시나요? 네. 예. 구분을 지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냐? 이 한 박당 박이 세 개로 쪼개져요. 무슨 말이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박이 시작하는 첫 소박, 첫 번째 소박에 이렇게 합이 들어가고 궁이 들어가고 궁이 들어가고 궁이 들어가고 따, 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진영 유장단. 이걸 빼고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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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써 이렇게 보셨습니다. 진영이.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박 장단인데 이게 사이클이 돈다고 했죠. 진양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이렇게 궁이 들어가서 첫박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궁,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첫박, 둘, 셋, 넷, 서, 허, 여, 섯, 하나, 둘, 셋, 넷, 서, 허, 여, 섯.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기승전결에 이렇게 기승전결로 흘러가는데 처음에 위에 나와 있는 저박은 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사이클 때는 다섯, 여섯은 여기는 승.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에 결. 자,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 원래 장단을 말하기 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 장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밀고, 달고, 맺고, 풀고의 이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승전결로.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첫 번째 이 박이 끝나면은 이 박은 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밀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쳤던 따, 따라다, 따, 따, 다섯, 여섯 박의 위치가 다는 부위. 그 다음에 척 치고, 잠깐 쉬는 부위는 맺는 부위, 마지막으로 덩, 붕, 붕, 붕에서 끝나는 부위가 푸는데 모든 장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밀고, 달고, 맺고, 풀고. 자, 그러면 중머리 아까 배우셨죠? 네. 중머리 몇 박이라고 했죠? 중머리 2강 때 배웠던 중머리 몇 박이라고 했어요? 치기만 바빴습니다. 치기만 바빴습니까?
중머리는 열두박이에요. 기억나신가요? 배웠던 거 한번 그대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떻게 외쳤죠? 합. 합은 이거죠? 아웃방에서는 이거 새로운 게 더 등장을 해요. 표기법이. 자, 아까 합은 이렇게 쳤죠? 네. 이렇게 표기를 했죠? 이걸 갖다가 일자가 이제 반대로 이제 나와요. 요렇게. 이게 궁이랑 이 북채로 대점 위에를 치는 걸 갖다가 척이라고 했어요. 이 척의 표기법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여기구나. 그 다음에 척, 궁, 궁, 궁 이렇게 했었죠? 쉽죠? 네, 너무 쉽네요. 어려운 것도 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무섭네.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2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12박. 6박. 근데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빠르게 변화가 생깁니다. 갈수록 빨라져요. 갈수록 빨라져. 아주 느리고 살짝 느리고 살짝 빨라져요. 여기서 자, 중중머리 장단. 원래는 밥은 똑같아요. 표기법도 똑같은데 이 중중머리 장단을 칠 때는 이걸 다 쳐버리면 빠르기도 빠르는데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북이. 그래서 중간에 생략을 이렇게 해서 표기법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합, 따, 궁, 따, 따, 궁, 궁, 척, 궁, 궁. 근데 여기를 갖다가 궁, 궁, 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 궁, 따, 궁, 궁, 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진머리. 몇 박으로 되어 있죠? 네 개요. 그렇죠, 네 개 박입니다. 합, 자, 합, 궁, 궁, 합궁. 저보다 더 잘하네요. 자, 기본이 대박인데 합, 궁, 궁, 따궁 이게 기본박이에요. 사물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러죠. 사물물이 나오는 박이 자진머리도 나와요. 아니 뭐냐, 이게 소리에도 나와요. 합, 궁, 궁, 따궁. 아까도 표시를 해놨지만 이거 삼소박. 한 개 박당 세 개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첫 소박의 강세 위치가 자리를 잘 보이죠. 하, 궁.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진행이 되죠. 휘몰이. 자진머리에서 똑같은 박인데 속도가 아주 빨라요. 제일 빠른 장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머리. 엄머리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기에. 혼합박이라고 그래요. 이거 서양하시는 그 음악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또 한번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섞여 있어요, 박이. 그래서 자진머리라든가 이런 진양조 장단 같은 경우에는 삼소박으로 이게 한 박당 세 개씩 쪼개져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게 삼소박으로 쪼개지죠. 근데 중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소박 단위로 쪼개집니다. 하나 둘, 둘 둘, 셋 둘, 넷 둘,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둘, 아홉 둘, 열 둘, 열한 둘, 열 둘, 다시 하나, 이렇게 이소박 단위로 쪼개져요. 근데 이 엄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합, 이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박이 이 한 장단 안에서 2소박으로 쪼개진 게 등장을 하고 3소박으로 쪼개진 장단이 등장을 합니다. 섞여 있어. 그래서 혼합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2분박이고 어디 부분에서 3분박으로 되냐? 좀 어려운 부분인데 합, 붐, 따, 합, 여기 이까지 써져 있는 이 부분이 2분박입니다. 좀 어려, 저도 어려워요. 합, 붐, 따, 여기가 3분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2분박. 여기까지가 3분박. 합, 붐, 따, 붐, 따, 붐. 잘 이해 안 되시죠? 네. 네. 어려워 이거.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는 것만 아시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양교에서 이렇게 여섯 박 단위로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서 다 똑같은 진양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는 좀 빠른 진양조도 있을 것이고 느린 진양조도 있을 거예요. 중머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느린 진양조가 있어요. 그걸 갖다 말 그대로 느린 진양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진양조를 갖다 진양조. 그 다음에 빠른 진양조가 있어요. 이걸 갖다 세마치라고 합니다. 북을 잠깐 쳐드리면 보통의 진양조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빠른 진양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템포가 많이 빨라져요. 근데 이걸 갖다가 따로 빠른 진양조를 하지 않고 세 마치라고 합니다. 다리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머리도 하, 궁, 따, 궁 이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아주 느린 중머리도 나와요. 하, 구, 따, 붕. 아주 빠른 중머리 나와요. 하, 붕, 따, 붕, 따, 따, 붕, 붕, 척, 붕, 붕. 빠른 중머리. 마찬가지로 중중머리도 아주 좀 느린 중중머리가 있어요. 하, 붕, 따, 붕, 붕, 따, 붕, 붕, 척, 붕, 붕. 보통의 중중거리 하궁따 궁궁따 궁궁척 빠른 중중거리 하궁따 궁궁따 궁궁척 이렇게 그 안에서 한 3개 정도 나뉘죠. 자진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머리도 마찬가지로 빠른 엄머리가 있어요. 이제 여거 외에 또 다른 게 또 있긴 있는데 단중머리라는 것도 있고
중머리는 12박인데 단중머리는 10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박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 다음에 네, 요 정도 박은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나요? 이게 다 그 긴 노래에 이제 이렇게 변환점들이 이렇게 장단으로 다 이루어져. 그렇죠. 네, 템포나 막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춘향가를 처음에 시작을 해요. 안일이 사설이 먼저 들어가요. 네. 숙종대왕 즉위 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강은 1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 이렇게 사설이 안일이가 진행이 되다가 내 이를 테니 한번 들어봐라 안일이가 끝나면은 들어가는 장단이 중중머리로 시작을 해요. 산영수별건곤 이 노래가 끝나면 또 이완을 시켜주는 안일이가 등장을 해요. 이에 방자야. 네, 아무튼 안일이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했다가 그 뒤에 나온 노래가 방자 자중머리부터 시작을 해요. 방자 본부 듣고라고 청으로 들어가 서산다이 솔기라야 타진 안장을 짓는다 홍자공사로 이거 끝나면 또 안일이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진양조의 느린 적성가가 또 나오고 이 노래마다 같은 장단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장단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판소리에 저런 이제 6~7개 되는 이 장단들이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고 중간에 안일이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구성이 짜여 있죠. 궁금하신 점 또 있나요? 오세희 쌤? 네? 질문 없습니까? 머리는 자주 사용하나요? 아, 설명을 빠뜨렸네 잊어보니까. 자, 이런 장단들이 전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 방금 질문하셨던 엄머리 장단은 어떤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할 때 많이 쓰여요. 흔히들 그 수군가 중에서 별주부가 토끼의 간을 구하려고 세상을 나오죠. 그랬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그럴 때 나와요. 그리고 신봉사가 딸을 찾으러 밖에를 나가다 그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이제 그 신봉사를 구하러 온 그 화주생이 등장을 해요. 거기서도 엄머리 장단이 등장을 해서 이 소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머리 장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이야기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때 주로 나타나는 장단이에요. 자진머리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어떤 사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설명해 줄 때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양조는 슬픈 음악이 좀 많이 등장도 하고 근데 두루두루 등장해요. 이렇게 계면조라든가 뭐 평조, 뭐 우조, 평화스러운 분위기의 어떤 느낌의 음들, 중머리 또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엄머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할 때 쓰이는 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웠던 소리는 아니지만 범내려온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호랑이가 나타나면 범내려온다 범이 나려고 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대 내려온다 이런 경우도 있고 물에 빠졌던 이제 신봉사를 구하러 중이 등장하는 화주승이 등장하는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니 중은 올라간다 저 중은 어디 중인고 공사 화주승이라 이렇게 인물이 새롭게 등장을 할 때 진양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슬픈 선율을 주로 연주할 때 많이 쓰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도 앞전 시간에 안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자 1고수 2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리판에는 소리꾼도 있을 뿐더러 이 반주를 해주는 고수라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청중이 있죠. 근데 이 명창보다 더 앞에 있어요. 첫 번째가 고수래요. 제 아무리 뛰어난 명창이라 한다고 한들 좋은 고수가 이 북을 잘 못 맞춰주거나 틀려버리면은 쓸데가 없고 쓸모가 없다 이거죠. 좋은 고수로 인해서 좋은 명창도 빛을 발한다. 그만큼 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여실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1고수 2명창이란 말. 그리고 이 고수라는 사람은 되게 또 중요하죠. 이 사람이 북을 치면서 하는 게 또 있어요. 단순히 북만 치는 게 아니라 추임새를 하죠. 추임새. 추임새의 종류. 이강 때 배우셨지만 뭐 얼씨구, 좋다, 어이, 또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막 슬픈 대목 있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여태 문을 못 뜨였소. 아버지가 봉사로 맹인잔치에 참여를 해가지고 드디어 만났어요. 얼마나 슬퍼요. 물에 빠졌던 청이가 안 죽고 살아서 그 맹인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긴 되게 슬프잖아요. 그런 데에서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였소. 거기에서도 이제 춘재를 얼씨구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좀 깨지겠죠. 예. 거기 그런 부분에서는 얼씨구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고수도 그 상황에 맞게끔 거기를 갔다가 아이고 아버지 하면 얼씨구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한번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눈을 딱 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봉사가 이제 딸을 이렇게 보니까 본 적은 없지만 꿈속에서 봤던 그런 딸의 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소리들은 어떻게 주임새를 넣어줘야 돼요. 신나게 넣어줘야 되겠죠. 만나가지고 둘이 막 좋아하고 있으니까 어리시고 잘한다 좋다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추임새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로만 그냥 일괄적으로 계속 추임새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의 역할도 장단을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자에 대해서 이 소리를 잘 가져가게끔 추임새도 잘 상황에 맞게끔 잘 넣어줘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그 서편제 영화를 보시면 그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또돌이 생활을 하던 그 아버지랑 딸, 그 다음에 아들이 어디 이제 허름한 여관방에서 갑자기 술을 이제 드셔가지고 그 아들한테, 고수하는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해요. 그날 낮에 그 시장판에서 딸이 소리를 하는데 북을 이상하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아버지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날 그 여관방에서 이 아들한테 막 뭐라고 해요. 북을 임마 그렇게 치면 어떡해 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슬프고 잔잔할 때는 그냥 북도 조용하게 죽여주고 이렇게 쳐야지, 어? 그리고 뭐냐 소리가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상층을 찔러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뭐냐 추임새도 커지고 잘한다 얼씨구 좋다 이렇게 해주는 게 고수의 역할이다.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보시고. 자, 오늘은 자 장단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만 해봤고, 자 그러면 소리를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한번 배웠던 장단에 실어서 소리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배울 대목은 판소리 한 대목이에요. 네. 민요가 아니라. 네. 민요는 좀 쉽긴 쉬운데 판소리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심청가 부분 중에서 제가 일강 때 잠깐 보여드렸던 화주승을 만나서 300석을 약조를 하고 보냈는데 신세를 돌아보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세 한탄을 하는 대목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은 중머리 장단이에요. 이 장단에 실어서 하는 거예요. 허 어디가 시작. 허 어디가 허허. 자, 이 당황했어요. 신봉사가 이 지금 소리 말이 허허잖아요. 이 소리에 맞게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네.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고 진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니까. 네. 허허. 아이고 내가 진짜 미쳤네. 내가 미쳤구나 진짜. 이런 소리죠. 네. 그래서 숨을 깊게 들여 마셨다가 복식호흡으로 이런 원리예요. 예. 허허니가 시작. 허허.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 틀리고. 처음에는 다 어렵죠? 쏟아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허허디가 시작. 허허디가 내가. 내가. 니가가 아니고 내가예요. 허허디가 시작. 허허디가 다섯 여섯 시작. 가사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 내가 지금 미친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노래는 내가 다섯 여섯 친 다음에 미쳤구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내가 다섯 여섯 미쳤구나.
시작. 내가 쉬고 미쳤구나. 그렇죠. 진짜 미친 상황을 막 이렇게 네. 소리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내가 여섯 미쳤구나. 더 질러줘야 돼요. 예. 미쳤구나. 시작. 미쳤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묘대가 북면대가 네. 여기 가성을 사용합니다. 예. 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훌려가지고 명이 네 박에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네. 다시 한번. 운명. 명이 여기 내봐. 내봐. 다시 시작. 운명. 내가. 시작. 내가. 그렇죠. 연결하면. 운명. 내가. 시작. 들년내가 들어가죠. 사들년내 여시네요. 자 시작. 사들년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리 계면 지금 성음이 나와요. 이건 계면 선율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아래 본청에서 떨어지는 음들이 있어요. 그런 음들은 이렇게 타루를 쳐줘야 돼요. 사들 사들. 그 다음에 면내. 면내는 본청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세희 선생님 아주 잘하고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사들면내. 해볼까요? 시작! 사들면내. 자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네. 이게 지금 하나의 박이죠? 아니요 두 번째 박까지 나갔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첫 방에서 미쳤구나 까지 했죠? 운명대가 사들렸네. 해볼까요? 여기까지 다시 시작. 운명대가 자신감 있게 훅 뱉어요. 아유. 아 운명대가 미치겠네 이렇게 하네. 미치겠네? 본인들 믿으면 안 되고. 자, 신세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좋아요, 송학교 선생님. 미쳤구나! 가성으로. 운명이가 사들렸네. 그렇죠, 봐봐요. 걸린다. 시작. 명대가 사들렸네. 넘어갈게요. 동양미 삼백석을 시작. 동양미 삼백석을. 가사가 공양미 삼백석. 네. 네. 공양미 삼백석을 시작. 내가 어찌 구하리요. 내가 어찌 구하리요. 다시 한번. 내가 어찌 구하리요. 내가 어찌. 여기까지 시작. 내가 내를 갖다가 내 앞으로 살짝 밀었다가 땡겨주세요. 내가 어찌. 시작. 내가 어찌
좀더 길어야 돼요. 네. 저 이 분대에 못 하겠어요.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해볼게요. 내가 어찌 길어야 돼. 시작. 내가 어찌 9월이요. 9월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밑으로 본청 아래로 떨어지는 이 타로음이 등장해요. 9월이요. 그렇죠. 9월이요. 9월이요. 그렇게 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공양미 300석을 시작. 공양미 300석을 좋아요. 내가 어찌 9월이요. 시작. 내가 어찌 9월이요. 좀 더 자신 있게 내가를 갖다가 내 네. 밀었다가 내가 어찌 내가 예? 내가 어찌 9월이요. 시작. 내가 어찌 9월이요. 잘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미쳤구나. 합해서 네 번째 명진가. 여기가 자신이 없구나. 여기 모르겠어요. 명대가 명을 갖다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을 살짝 떨면서 내가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 두 분만 따라해보고 네. 각자 한 번씩 해보고 각자요? 예.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딱 두 분 정도만 따라하고 같이 시작! 허내가 서여섯 미쳤구나. 합해서 뒤에 부분 내가 어찌 9월이요. 오케이, 잘하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허허 내가 대시 허허 내가 자신 있게 쉬고 미쳤구나 쉬고 9월이요. 한우 선생님 많이 힘드시죠? 네. 어지간하네요. 네.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돌아오는 바람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무지 기수로 많이 있어서 소리의 길이 이렇게 네.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소리꾼이지만 저도 득음을 하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경건해지네. 굳이 무릎까지 안 부르셔도 돼요. 다시 한번 봐봐요. 네 밀었다가 네, 네. 끄집어 당기죠. 내가 어찌 굴물을 이렇게 살짝 또 꺾어줘요. 내가 어찌
9월이요. 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9월이요. 하다 보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시작. 내가 감히? 예. 한 번만 해보고 제가 오세희 선생님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예. 도전! 도전! 시작! 예? 자신감 있게 뭐든지 틀려도 자신감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응? 하! 하! 내가! 시작! 하! 좋아요! 미쳤구나! 좋아요! 지고! 아, 이게, 이 신봉사의 이 슬프고 진짜 애통한 이 마음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 감정을 실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느낌이 좀 살 거예요. 진짜 미치는 마음. 진정 됐나요? 제가 한번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네. 신봉서 애통한 마음입니다. 네. 네가 미쳤구나. 네가 준비됐습니까? 오세희 선생님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세희 선생님 여기 진정되려고 한 5분 있어야 돼요. 자, 허니가 시작. 허니가 5, 6 미쳤구나. 15 정식으로 네. 같이 해봅시다. 같이 예. 시작. 허니가 15 미쳤구나. 15 허니가 사들였네. 15 석을 네 가지 9월이요. 쉽죠? 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자, 같이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허허 내가 시작.
나서 여섯 미쳤구나 쉬고 명내가 사들 이란 게 조금만 이게 디테일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거를 또 만들기의 과정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필요가 해서 처음에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니들 소리 수업을 먼저 하기 전에 쉬운 비뇨 수업을 먼저 해드립니다.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그것보다 살짝 더 어려운 단가 소리를 먼저 해주고 이렇게 판소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판소리 한두 해먹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장단을 알려드렸고 계면선율을 알려드렸고 그래서 그 소리에 맞는 판소리 한두 해먹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렵죠? 네. 네 많이 어렵죠.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전례가 없던 이런 수업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판소리라는 게 전문성을 띄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누구나 관심이 있거나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광주권 안에서도 명창 선생님들 더러는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거나 혹여나 관심이 있으시고 하시면 언제든지 열려있는 길들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취미로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소리들 많이 사랑들 해주시고요. 예, 모두들 코로나19 건강하게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있어서 질문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혹시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추후 따로 영상 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대처를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문제가 있으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